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돈을 훔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는데 훔친 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32살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피해자 유족들께 하실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우발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편의점 업주 강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 시작 2시간여 만에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강력범죄를 저질러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훼손한 A씨는 부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 도주 이틀 만인 어제 새벽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편의점에 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4년에도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년 전 풀려났는데 이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을 토대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고의성 여부의 무게를 두고 계속 추궁할 예정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